제가 법원 가가지고 펜슬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 가지도 못했어요. 왜? 검사가 기술을 안 하니까 법정에 쓸 기회도 없는 거죠. 그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계약 당시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그때 뭐 그 입찰 조건을 바꿔서 다시 입찰한 그런 기억은 안 나거든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비린금액 자체가 틀려졌을 거거든요. 비린금액 자체가 그 최근 손해를 하거든요.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또 다른 업체들도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었다고 증언해 줬습니다. 대기업 측에서 조 대표가 직접 은행 측과 조건 변경을 합의했다고 한 점도 그로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허무맹랑하고 설득력 없다는 것이 저희는 입찰에 참가자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은행과 입찰 조건 변경 협의를 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은행 측이 입찰 조건 변경은 일반적으로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그러니까 입찰 조건 변경을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통 입찰 제한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찰 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보수적인 조직에서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인가요? 이게 피시민이. 이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공방 끝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러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몇 년 재판 진행하면 휴지 조각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조성구 씨는 여전히 재판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힘 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힘 약한 사람이 맞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 약한 사람이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상처가 있는 걸 보고 이게 폭행행위가 있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힘든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선언을까지 딱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수사기관에서 힘 약한 사람한테 그때 장면이 녹화된 현장 기록을 가져오지 않으면 말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저희 사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압류하겠다라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공을 눈앞에 뒀었는데 대기업과의 소송으로 이제는 살고 있는 집과 살림마저 압류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입니다. 늦둥이 남매는 아직 집안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힘든다 생각 안 들어요. 애들 제가 없으면 애들은 굶잖아요. 그나마 성구 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건 큰딸입니다. 처음 소송이 진행될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 큰딸 은경 씨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회 정의에 대해 의심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될 테니까 해결돼야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정의로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싸움. 그러나 지금 그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조성구 씨는 열심히 살았지만 사회의 패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법질서, 상식이 통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라는